본인은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혹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혹은 지금은 일주일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다 깨끗하고 깨끗해? 제가 갖고 있는 지병 두 가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또 따로 있고 그 외에는 없다고 병원에서는 그랬어요. 병원에서. 네. 왜냐면 아랫배가 무겁단 말이야. 네. 맨날. 네. 응? 그 자꾸 짜증도 많이 나지. 맞아요. 응? 맞아요. 그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안 한 지 오래된 거야. 꽤 됐죠. 응? 말만 부부야. 네, 맞아요. 응?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원래 본인도 우리 같은 사주란 말이야. 신이란 말이야. 근데 본인이 지금 멈칫하고만 있는 거야. 알고는 있잖아. 모르겠어요. 느낌은 알잖아, 느낌. 애 키우니까, 애만 키우니까 사회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본인 나가봐, 본인 나가면 인간의 구설수. 아, 그래요, 맞아요. 응? 왜냐면 인살이 있어서 그래, 인간하고 살껴 있는 거. 나는 그냥 말아, 본인도 그래. 아예 말을 안 해버려도 뭐라 그러는데 뭐.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도화살이란 말이야. 그리고 9월달, 11월달에는 그때는 인간관계 조심해야 돼. 지금 누구 친구처럼 만나는 사람 없어? 남자? 응. 하나도 없어요. 없어? 네. 아예 안 다녀? 제가 서울에 원래 친정이거든요. 서울에 원래 살던 사람이어서 천안에는 아예... 아예? 네. 그 남편이랑 계속 살 거예요? 모르겠어요. 응? 근데 애기가 어리니까. 말로는 산다 하지만 둘 다는 서로 간에 지금 벽이야. 네. 저는 제가 능력이 되면 살기 싫어요. 응. 근데 지금 능력 하나도 없잖아. 애 없으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고 응. 애기를 키우게 되면 서울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애는 이제는 뭐 할머니 손에 키워지든지 뭐 그렇게 되잖아. 좀 그게 싫어서. 애기가 아직 어리니까 버티고만 있는 게 언제까지 버틸 거냐 그러잖아.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지금. 네. 이게 자꾸 살만 쪄주고 네. 움직이 싫어지고. 맞아요. 이러다 보면 자꾸 애한테 스트레스도 주고. 네. 요즘에 붙죠. 응.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너희 뭐 잘못한 것도 애기잖아. 네. 이게 뭘 한다고 자꾸 걔한테 그래. 나도 모르게 그래. 그 남편 얼굴 보면 막 짜증부터 나. 맞아요. 그냥 따로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없으면 또 짜증이 나고. 왜냐면 불안하거든 또. 괜히. 어디 가면은 제가 운전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택시 타는 것도 애기랑 한계가 저 혼자는 아무데나 막 가도 되는데 애기가 이제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는 안 하면 또 열이 또 받는 거예요. 그 남편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쵸. 응? 본인도 잘못하는 거 많어. 근데 상대만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거 본인은. 그런가? 응? 그리고 시댁에서 들어오는 저 조상바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풀어내야지. 응? 본인이 내가 본인이 모르는 건 아니야. 아니 그냥 시댁하고는 아예. 응? 본인 진짜 저기 일하다 보면 남편도 잘 봐. 본인도 내 식구들한테 뭐라 그래 봐. 싫지. 그죠. 근데 본인은 시댁 가는 거 싫지. 안 가지. 이거 진짜 막말로 일을 갈아요. 뭐 제삿 날이나 응. 그러면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남의 조상 밥을 내가 왜 차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서 이제.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옛말에 틀린 말이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안 될 텐데 하는데 또 이게 화가 우라가 막 또, 왜냐면 또 시댁이 저한테나. 좋은 건 없거든. 네, 신랑이 저한테나. 왜냐면 이기적이야, 그 집은. 네, 엄청. 근데 본인도 알잖아. 근데 그거를 유황화해서 제가 근데 본인도 그거를 내잖아. 본인도 그거를 좀 요리를 하면 돼. 그러니까 근데 제 성격이 그게 또 안 돼요. 초반에는 좀 이렇게 맞춰주고 그래봤자 1년도 못 맞췄다. 1년도 네. 6개월 딱 맞고 6개월부터 8개월 때부터 네. 응.
그때부터는 진짜 그 집만 가긴 가려고 하면 싸움 나는 거야. 죄도 아프고 응. 맨날 체하고. 왜냐면 본인이 벌써 두세 번은 그 시댁 가서 진짜 응어리진 걸 두세 번 있어갖고 앙심이 남은 게 있단 말이야.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른이시니까 옛날 그냥 참은 거지. 네, 그냥 어른이시니까 그냥 아 내가 참아야지 그냥 내가 입 뻣뻣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포이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는 이게 막 이래 버리니까 이제는 응? 이게 예민하지 않으면 이런 게 본인이 예민하지 않으면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야. 네, 응? 저분들이 막 이기적으로 하고 움직여도 그냥 내 할 도리만 하고 오면 되지. 근데 저 행실 꼬락서리들이 보이니까 그게 네. 꼴비 싫은 거야. 네. 다 가식적으로 보이잖아. 네, 형님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나한테도 이게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게 가물이 세고 신의 가물 세면은 그게 다 걸려 하나하나. 근데 이게 무뎌나잖아. 무디면은 상대들이 뭐라 그래도 그게 눈에 안 가시가. 그냥 바보처럼 산다고 그러지. 그게 안 돼, 본인은. 그 집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응? 저는 그게 안 돼요. 응. 응. 왜냐면 그러니까 본인 되잖아. 예민한 사람들 본인 그 집 시댁에 와서 못 살아. 응. 왜냐면 형망처처럼 그냥 내 어머니 맞춰드릴게요. 응. 응? 큰 형님은 뒤에서도 소리를 질러도 거기 가서는 해. 응. 그냥 한패니까. 한패가 아니지. 그 사람이라고 형님은 한패야? 아니지. 근데 그 사람은 바치잖아. 그러면 누가 욕먹어? 본인만 욕먹는 거. 더 욕먹어. 거기는 더 띄워주는 거고 본인은 그냥 나쁜 년 되는 거잖아. 네. 지금 그러니까 더 싫은 거지. 가만히 있어도 나쁜 년 되고 기본해도 나쁜 년 되고 하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냥 안 해버리고 나쁜 년 되자 그냥. 그러고 그게 한 몇 년 됐어요. 신랑이 사고를 심하게 친 이후 그 그게 후로 바람이야. 본인도 바람이지만 신의 가물 바람도 있고 본인 딱 3년차 돼서부터는 집안도 뒤집어진 거란 말이야. 결혼해서? 응. 남편 사진 돈이 털려. 안 모아요? 응. 왜냐하면 사람이 인덕이 없어. 없어요. 맞아요. 사람 주변은 많아. 움직여주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 헛똑똑이야. 남편이 자기는 똑똑한 척해. 근데 봐봐 헛똑똑질하니까 자기만 날라가고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남편 보면 좋은 소리가 안 나가지. 그래도 지네들끼리는 똘똘 뭉쳐. 네. 본인들 다 맞고. 응. 저가 이상한 거지. 너가 잘못 들은 거지. 네, 제가 너가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네. 이게 나. 그게 본인한테 바람이 부는 거야.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게. 내가 이 집을 들어가면서 가물을 재우지 못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신바람. 못 재우고 들어가니까 그 바람이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 거야. 보라 이거지. 그럼 누구란데? 본인 가만히 봐봐. 지나면 지날수록 바보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응? 맞아요. 한 해가 다르고 또 한 해가 다르고. 이러다 보면 진짜 내 자신이 없어져. 응. 그냥 애기만 그냥 오링하는. 응? 그러니까 응. 애기한테도 오링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애기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지. 그쵸, 그치. 본인은 의외로 또 과잉 보호 능력이 있어. 네. 애가 그거 안 따라주면 그것도 짜증나. 네. 제가 왜 애기야. 애기인데 어떻게 다 따라와. 너무 잘 알죠. 머릿속은 인정이 되는데 걔랑 부딪히면 또 싸워. 네. 애가 어른이고 그가 어른이 애야 지금. 애가 엄마 네. 눈치 보고 있잖아. 거꾸로 우리 엄마 승질 났나 안 났나. 네 맞아요. 눈치 많이 봐요. 그러면 본인도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본인의 집도 신바람 있단 말이야. 엄마 친정 엄마 쪽에서. 친정.
그리고 아빠 쪽은 저렇게 한량이야. 저희 친아빠? 아빠 그 아기 때부터 위에 조상들. 시댁부리는 원래 학문 집안이, 원래 위에는 학문 집안이야. 풀던 집안. 그래서 잘난 척을 잘해줘 지금. 남편도 누가 뒷바람 더 해주고 움직여서, 원래는 관우를 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머리는 본인보다 똑똑해. 말하는 것도 보면 잘해요. 응? 잘해요. 응. 그러니까 본인이 말로 싸워봐 저. 응? 말을 안 해. 치는 거지. 소리 질러봤자. 어른들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할 상이고 말도 언변도 좋아서 그냥 겉면만 보고 그냥 그거만 하면은 저 시집 되게 잘 던져라요. 우리 특히 우리 엄마 쪽에서는. 형제들 쪽에서. 왜 맞춰주는 건 왜 남 앞에서는 다 맞춰줍니까? 근데 정작 저는. 내가 본인도 못하는 게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 나는 다 잘하는데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아니야. 그쵸. 서로. 너무 잘하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이제. 이게 결정 잘해. 근데 아직은 이혼은 못해. 네. 그리고 본인도 자립심을 길러야지 지금부터. 네. 그러려면 내가 나가야지. 응? 돈 벌러 나가라는 게 아니라 본인도 사회생활을 해야지 이제. 네. 뭐 배우고도 싶기도 하고. 왜냐면 속옷은 야무져. 그리고 빨리 머리가 잔머리가 잘 돌아. 네. 쉽게 배워 남들도 빨리. 근데 네. 실증을 잘 배 본인은. 그게 문제지. 응? 본인이 공인중개사 같은 거 따도 괜찮아. 응? 거리가 안 되니까 못 알아. 맞아요. 책 한번 봤는데. 응? 그런 거 아니면 본인 뭐 피부 관리든지 옷이든지 미용 쪽으로. 응. 움직여야지 본인이. 응. 살도 빼야지. 지금 살 10몇 킬로 찐 것 같아. 한 20킬로 줬어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 그래요. 제일 미스터리라고. 살에 제가 찌고 그런 게 안 찌는 찌는 줄 알았는데 쪄버려. 그 전에는 본인 관리를 했는데 지금 나를 놔버렸으니까 많이 낫죠. 맞아요. 인정해요. 저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서 그런 계통에서 화장품이나 뭐 주얼리 쪽에서도 그 경력이 거기밖에 없었는데 애기 난 이후로 이제는 아예 다 저 자신을 아예 다 놔버리고. 자신감이 없어. 일단 살 먼저 빼. 살이요? 이 가문을 먼저 잘 채워. 어떻게 좀? 굳혀야지. 구수로밖에 안 돼요. 그치. 이건 본인을 잘 떼어놔야 될 거 아니야. 다 풀어놓고. 그래야지 본인이 일단은 뭐야. 내가 직성이 세니까 예민하단 말이야. 예민한 건 눌러놓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지금 막 신혁 솟구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내 가정사를 자꾸 흔든단 말이야. 첫째, 가정사, 새끼랑 나랑, 가족이랑, 응? 친인척 간에 자꾸 이별사를 낀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야. 그럼 나를 안 되게 만드는 거야. 안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으라는 거야, 이런 거를. 근데 본인이 몰라주니까 자꾸 치는 거야. 그럼 그래서 처음에 이러다가 이제 이혼도 해. 그러다 보면 새끼도 나랑 끊어져. 그게 하나하나 끊는 과정이야. 그러다가 이제 미치는 거지. 근데 요때 잡냐 못 잡냐는 본인이야. 초기에 잡아야지 이기지. 지금은 잡을 수 있는 때란 말이야. 요때 잡아놔야지 본인을. 응? 뭔가 본인 말대로 이제 풀어나가지 이제 다시. 근데 이게 안 풀리면, 실타래가 안 풀리면 풀리지가 않아. 이게 어디서 온 걸 알아야지. 그래서 왜 그러는지, 언제부터 오는지. 응? 그럼 신랑 이번에 뭐 사업을 한대요. 그러잖아. 본인 믿음이 안 가잖아. 아니 뭐 이게 뭐를 하면 뭘 돈을 벌어 갖고 와야지. 뭘 줘야 되잖아요. 주긴 뭘 줘. 이게 뭐 그렇다고 자기는 써, 쓸 건 다 써. 네, 이거 이게 뭐를 하면 전 독박이거든요. 그러면은 뭘 이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일을 하면은 돈이잖아요. 어쨌든 말이 결론은. 안 줘요.
내가 자기 건 자기 거란 말이야. 뭐 그런 거 같. 뭐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하나 어때요? 없진 않아. 그렇다고 뭐 자기가 좀 저한테 속이고 야무지게 뭐 돈을 아이, 모아서. 못 모아. 그러니까요. 뭐 집을 뭐 더 플러스 하든지 하면 인정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증금 보증금대로 다 까이고 또 자기는 참. 일한다고 일한다고 다 하고. 거기는 그 시댁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뭔가 조금 이 실타래를 풀고 엉터리 왜냐면 내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사주가. 남편이 있다간 본인 그 지대. 지금도 다 그지 됐어. 여자 더 바닥돼야지. 남편은 뚫을 데도 없어 이제. 남편은 진짜 아직도 철이 없어. 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걸 뭔지 몰라. 근데 열심히는 해. 네 맞아요. 그건 인정해줘야 돼. 네. 안 쉬어. 네. 투잡하고 응. 네, 해요. 하긴 해요. 뭐를 해요. 근데 천 원 벌고 만 원 나가면 뭐 할 거냐고. 차라리 천 원 안 버는 게 낫지. 만 원 안 나가고 천 원만 벌는 게 낫지.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듣더라고. 또 싸움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도 원래 그 사람은 직장생활 하는 게 딱 좋은 사람이야. 직장생활이요? 응? 근데 어디 가서 버티겠냐고. 자기가 우두머리 스타일인데. 그리고 이 내자 일은 잘해. 어디 가든지. 근데 그거를 내가 오너가 되는 사주가 있고 내가 받쳐주는 사주가 있다. 남편은 받쳐주는 사주는 잘해. 응? 일머리도 좋아 남편이. 일하는 스타일도 좋고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자기가 오너가 돼서 멀리를 못 보는 거야. 바로 코앞 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사업가가 돼. 그 속 터지는 거지. 맨날 뒷북치면 뭐 할 거요. 그 전에 회사 생활 7년, 8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받쳐주는 사주야 남편은. 그러니까 인정은 받아. 근데 승질이 또 지랄 맞아. 뭐 일할 때 보면 자기는 완벽해야 돼 일이. 차라리 직장이 나아. 생활이 나지. 그렇게 본인한테 그 사람이 더 나은데. 네, 안 가더라고요. 그랬잖아. 뭔가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가 위가 되잖아.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야. 직장생활하면 어때? 받쳐줘야 되잖아 밑에서. 근데 오너가 되면 나를 의외로 떠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돈이 없잖아. 응? 그러니까 본인 내잖아. 나가 본인이 남편 믿지 말고. 안 믿어요. 응? 근데 왜 가만히 있었지 그 애기 아니 일도 구하기도 힘들고. 안 구하려니까 그러는 거지. 11시 11시에 애가 오니까. 응? 내가 지금 돈 벌려고 나 누구한테 엄마한테든 누구한테든 맡겨서라도 본인이 활동해야 돼. 그건 알아요. 제가 그러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이제 자신감이 붙어야 돼. 지금은 이 감을 먼저 잘 잡아. 시댁? 시댁은 내 조상 바람이야. 바람이고 본인은 감을바람이고 신의 감을 있어서 자꾸 부딪히는 거야 이게. 이걸 잘 재우면 이걸 미리 재워놨으면 낫겠지 지금. 그럼 자꾸 시댁하고도 안 틀어볼라. 시댁 조상에서도 나를 딱 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남편 뭐 미운 거지. 싫어. 남편도 봐봐. 그 집은 가식 떠는 건 잘해. 엄청 잘해요. 그거 배워. 그거에서 배워. 배워요? 그거. 정말 왜 그런 걸 안 될까요? 응? 본인 남자로 태어났어야지. 막 여우짓도 못하겠고. 배울 건 배워야지. 아 그거만 맞죠. 응. 작게 살아야 돼 사회에서 살려면. 네. 근데 그게 이 눈에 보이니까 더 꼴보기 싫은 거야. 어쨌든 남편하고 이별은 없어. 평생? 지금 우리가 볼 때는 5년, 7년까지는. 우리 남편 지금 사업 잘못하면 또 뒤집어져.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잘 막아놔.
그래야지 내가 운을 열어주, 자꾸 남편 운을 열어주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실수를 슬슬 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재우면? 응. 그럼 좀씩 좀씩 일어나지. 그러면 내가 이제 피는 걸 걱정다니면서. 제가? 저는 이런 쪽,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그건 않죠? 지금까지는 아직 안 왔어. 신은 아니. 완전 100%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 신이. 오는 과정이. 있어. 있기는 저렇게 와. 근데 저분이 지금 활약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알을 하고 자꾸 흔들어 놓는 거야.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본인 움직이고 뭔가 해놔야지. 안 그러면 자꾸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야. 그럼 나 혼자 남게 만들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때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중간에 끊냐 못 끊냐는 본인이야. 그러면 그거를 잠재우고 남편을 오늘 좀 열어주면 남편이 하는 게 조금 열릴 거 아니야. 내 자 남편 열심히는 한단 말이야. 그걸 자꾸 열어줘야지. 운 때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남편 하는 거야. 그래 돈이라도 뭔가 갖고 올 거 아니야. 그쵸. 뭐라도. 응. 그 남들 보면 남편 불쌍하다 그래. 그러겠죠. 응? 그러니까 나쁘게만 보지 마요. 나쁘게만. 남편도 가만 보면 살라고 노력은 하는 거야. 근데 운이 안 따라주잖아, 솔직히. 네, 맞아요. 그 운을 누가 열어줘? 본인이 열어줘야지. 응? 이런 게 본인의 집안 내력이 하는 걸 잘 풀어서 움직여보면 돼. 응? 그래서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뭐 있어. 저런 게 없으면은 이렇게 안 돼. 다른 분들이 있지. 누구요? 그건 지금 다 얘기 못 해줘요. 왜냐면 나중에 가려버려야 되니까. 잘 생각해봐요. 내가 살 길이 뭔지. 어차피 나는 이혼 못 하니까 남편이나 어쨌든 살아서 남편을 열어줘야 되니까. 지금도 그진데 무슨 벌써 떡떡. 아니 그냥 다 후에 그건 후는 다 이렇게 재우고 움직이고 내가 어느까 어떻게 비냐 다 다른 거야. 빌면서 자꾸 가면 남편은 자꾸 세워줄 수 있어. 그러다 이제 본인도 나가야 돼. 활동하고 움직여야 돼. 그럼 같이 커가면 사람이라는 게 운때가 들면 집을 사도 돈이 없어서 집을 사잖아. 그것도 운이 들면은 그 집을 진짜 헐값에도 사고 팔 땐 또 금값에 또 팔 수도 있어. 아니면 거꾸로 가면 운이 없으면 제일 비쌀 때 사서 제일 비쌀 때 팔아. 똑같은 집은 사는데 그게 운이란 말이야. 운은 내가 열어주는 게 아니야. 노력하는 게 아니야 운은. 따라와야 돼 운이라는 건. 그걸 만들어 그 머릿속을 움직여주고 생각했고 신이란 말이야. 그런 걸 자꾸 움직여주고 나쁜 신이 오면 자꾸 나를 안 엉뚱한 데 가게 만들겠지. 집을 때도 이거 집을 때도 저거 집고 저거 집을 때도 이거 집어버려. 그런 걸 잘 본인이 알고. 그럼 저희 애기한테도 가죠. 그러면 어쨌든 본인 몸 관리하고 일단 꾸준히 6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 다녀야 돼. 네, 맞아요. 저는. 응? 그래서 언젠가 이게 이제 조금 본인이, 왜냐면 호르몬이 정확하게 안 돌아. 네. 이러다 보면 여기로 갑상선도 올라가서 이제. 조금은 잘해서 잘 움직이면 부자 될 수 있는, 부자라는 것보다 이거보다 잘 살 수는 있어. 그리고 일단은 빚을 가야지. 그래야 사람 살 거 아니야. 지금 조금씩 정리해가고 있어요. 본인도 알뜰하게 살아야 되지만 남편도 자꾸 열어줘야 되는 거야. 진짜 남편도 착한 거야. 어쨌든 살라고는 노력하니까. 도망은 안 가니. 때리거나 도망은 안 가니까 술 안 먹고. 술 먹을 시간이 어딨어. 남편이.
술도 없어. 뭐 저도 안 먹고 신랑도 안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술 먹고 뭐 이렇게 막 욱하거나 막 이렇게 없어, 그런,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좀 약간 우유부단하긴 하지만 욱하면 본인이 더 욱해. 네, 이대로 칼을 대니까. 맞아. 거꾸로 보면 남편 본인 보면 본인이 살벌한 거야. 남편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게 자꾸 예민해지는 거야. 더 빨리 채워요. 이 얘기를 신랑한테 하면 안 먹겠지? 여기 오는 거 아는데 오는 거는 알지. 네. 돈 드는 거 싫어해. 근데 의외로 살고 싶은 모르지 또. 그니까요. 잘 가서 연말 얘기해보고 아니면 같이 다시 와봐요. 오고 싶어는 해. 한 번 이게 궁금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지내놓고 같이 한번 와요. 아셨죠? 네. 네. 가서 잘 얘기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